연금 개혁이 곧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개혁의 밑그림인 최종 보고서가 다음 달 1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성 강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실시한 제5차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연금 재정은 2055년 고갈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 연금 곳간이 바닥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 개혁이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까지 20번 이상 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개혁의 밑그림인 연금개혁안 최종보고서는 오는 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두 가지 안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추후 받을 돈,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각각 12%, 15%, 18%로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안인 노후소득 보장안에는 이런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행 40%인 소득 대체율을 50%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나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연금 개혁의 다양한 방안과 함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율도 올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득 대체를 조정을 하고 나이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금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974조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 운용을 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덜어내는. 복지부는 다음 달 1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재정계산위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함께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을 짚어볼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연금개혁 A2G는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KTV 이혜진입니다.